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텐 시간인데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 오늘 장이 시작이 돼서 한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양시장은 일단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한번 충격을 받은 이후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역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상승세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1.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지난주에 충격을 좀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8월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시장에서는 뭐 생각해보니까 2차 전지 충격은 받았는데 그렇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가라는 그런 심리들이 다시 발동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양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또 8월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올리시겠습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게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8월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8월에 수익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자,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인터로조와 제테마,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대한항공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이루다, 셀바스 AI, FST, 유진테크, 솔루엠 이렇게 10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이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지 저희도 알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아,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종목 먼저 반종민 소장님의 이성웅 차장님 종목부터 오늘은 먼저 가볼까요? 네,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인터로조. 인터로조요? 아시겠지만 이제 렌즈, 클리어 렌즈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인터로즈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89, 작년 대비해서 25%까지 좀 나온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하반기 때의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지금 인터로즈 같은 경우가 주가가 거의 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계속 좋았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자극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콘택트 렌즈 시장이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FDA 승인이 이 인터로즈의 이 클리어 렌즈죠. 승인이 전망되면서 이 미국 쪽에서 진출에 의한 잠재 고객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이 제일 높은 편인데, 유럽을 뛰어넘고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인터로즈의 생산 수요, 뭐, 3공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작년에 17%에서 올해 1분기 때는 19%까지 올라왔었고요. 뭐,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어서, 땡. 이런, 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로조부터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이루다입니다. 이루다. 네, 이 이루다는 그 피부과용 그 전문 의료기기 분야의 의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레이저 컨트롤 및 고주파 응용 시스템에 관련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부과용 전문 의료기기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피부 미용 의료 쪽 이게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만큼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나 또한 이제 이쪽 분야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두 가지 포커스도 좀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홈케어 그 미용기기인 뉴즈미가 있습니다. 이 뉴즈미가 그 국내 면세점 입점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면세점을 통해서도 유통 확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그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는 이제 좀 국내에서 백화점 쪽에서도 런칭을 하고 있고 이 분야가 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쪽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대형 프라이빗 에쿼티가 동사 인수를 추진하는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도 땡.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루다까지 첫 번째 종목 각각 두 분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제 테마를 제 테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지난주에 이 보틀리눔 이 임상 3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도 뭐 신고가를 오랜만에 좀 기록을 했었고 네. 물론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주가가 이 발표한 이후에 그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락세도 좀 완만하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 테마에 이 기업을 재평가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필러 공장에 대한 증설 여러 가지 면에서 제 테마도 이 투자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말까지 기존 용인의 필러 전용 공장에 81억 원 더 투자했죠. 뭐 그러면서 이 생산 설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생산 그에 대한 유리, 뭐 생산 그 캐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톡신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마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주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했을 때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리고 역시 뭐 품목화가 신청이나 또 내년에 국내 허가나 출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우려됐던 사항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벼워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데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재테마까지 이성웅 차장님이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이 셀바스 AI는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응용 소프트웨어 그 전문 그 개발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종속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그 보조기기 헬스케어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21일부터 20일까지 지난달이죠. 그때 이제 구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유상증자의 청약률이 한 100% 이상 기록을 했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 그 의료 그 AI 사업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순히 그냥 AI 관련된 기업으로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의료기기 쪽이나 이런 AI 사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셀바스에서도 지금 지분 투자하는 울트라사이트라고 있는데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이제 뭐 미국의 그 FDA에서 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합 그 직중적인 이슈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지분 투자한 이력들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셀바스 AI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디지털 교과서 뷰어 플랫폼의 운영 주관사로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음 달 7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할 과정을 봤을 때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AI까지 두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HD 현대 엘렉트릭. 네. 뭐 역시 지난주 예상대로 2분기 시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588억. 작년 대비해서 116% 이상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도 27%까지 증가하면서 연간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도 그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주가에 착실히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 수요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세로 멈추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렉트릭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뭐 신규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 790-600만 불, 그리고 2분기 때는 벌써 이 1,200-300만 불까지도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 실적이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북미 쪽에서의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호조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북미 쪽에서의 이런 수주 부분이 노후 기기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교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수주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엘렉트릭까지 시간 딱 맞게 이성웅 차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FST입니다. FST. 네, 이 FST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그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이 있고요. 또한 네. 프로세서 챔버 내 그 온도 조절 장비인 그 칠러를 좀 주력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그 국내 그 반도체 펠리클 MS에 대한 80%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서 이제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라고 하는데 이 펠리클 탈부착 장비와 검사 장비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그 기업의 그 기술성이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제 그 EUV 그 공정에 활성화되던 관련 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을 그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주가도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7월 초에는 좀 대규모 조정을 받았
내려왔다가 이내 좀 빨리 그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위에 이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일부 조정을 받다가 재차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 추가 상승 동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7월부터 그 중순부터 외국인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유입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땡! 좋습니다. 자, FST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재님이 이 FST를 2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라고 하십니다. 지금 수익이 전환이 됐는데 조금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어디까지 목표가 보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 지금 가파르게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리스크 관리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순간에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3만 1,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ST에 대한 질문 김재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장님. 기아 말씀 드릴 텐데 우선 뭐 현대차, 뭐 기아 진짜 뭐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가 정말 안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어서 뭐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지금 제 기아도 뭐 영업이 3조 4천억 정말 좋게 나왔던 상황인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주가 좀 선반영이 돼서 좀 주가가 안 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정말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그 시장 안에서 이 2차 전지를 비롯한 종목들에 대한 쏠림이 있었고 그게 좀 쏠림이 풀어졌을 땐 좀 반도체 쪽으로 가는 모습에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기아도 그렇고 이 현대차도 그렇고 이 환율과 그리고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계속 담아두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북미 쪽에서의 권역 판매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유럽보다도 오히려 판매 부분이 늘어났던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이 내연기관에 대한 차 수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환율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환율에 대한 급격한 하락은 하반기 때 크게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아까지 좋은 실적 발표한 기아 과연 주가는 언제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이 유진테크는 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그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이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유진테크가 최근에 그 1분기죠.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7억 원 정도 됐고 전년 대비 한 69% 정도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장비 업체들은 결국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것이 있는 것이 그 반도체 그 삼성전자 매출이 한 비중이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경쟁사 점유율도 일부 좀 확보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측에서 좀 수혜를 같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이 제일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도 사실상은 6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좀 충분하고요. 위에 이제 별다른 땡! 네, 여기까지 유진테크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갈게요. 대한항공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뭐 대한항공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이후에 뭐
지난주에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뭐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가 좀 조정받았는데 역시 네. 대한항공도 이 주후반부터 이 상승 그 하락세가 좀 멈추면서 반등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는 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여객보다도 이제 화물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화물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좀 안 좋아지면서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뭐 하지만은 이 지금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실적이 더 기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급제 어떤 여객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장 좀 기대했었던 중국 쪽에서의 여객수송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승 추세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풀리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뭐 반도체 이쪽에서의 이 사업에 있어서의 화물 쪽에서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 하반기 시장 기대 괜찮지 않을까 땡.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까지 다섯 가지 종목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 갈게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이 솔루엠은 그 전자기기 부품 연구 및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보다는 그 다른 쪽에 좀 포커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ESL의 경우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영업이익을 1분기 때 굉장히 좀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분야가 더 포커스가 더 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데 주요 매출처가 사실상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사실 이 기업이 2015년에 그 삼성전자에서 분사해서 전자기 부품 연구 개발 업체로 좀 이제 나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최대 e-모빌리티 전시회에서 파워 투 드라이브 2023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술을 첫 선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그 ESL만 좀 있는 것은 아니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멕시코 공장을 좀 어느 정도 출범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쪽도 좀 분야를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30kW의 파워 모듈에 대해서도 올해 3분기 좀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솔루엠까지 두 분이 이렇게 다섯 가지 총 1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의 상승률에 그친 건데요. 이러한 물가 둔화 추세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양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탄력이 더 좋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630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930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기업은요, 철강 관련 기업들입니다. 국내 제강 업체들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훈풍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투톱이라 불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올해 4분기에 국내 제강 업체들의 철강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동국홀딩스로부터 분할 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죠.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대를 기록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역시나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15%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1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철강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들썩이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입니다. 글로벌 전력기기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전력설비 업체들입니다. 지금 공급자 우위시장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주의 규모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해외 전력기기들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전력설비 기업들 강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특히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103%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이 목표 주가를 97,000원에서 190,000원으로 무려 97%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증권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효성중공업 오늘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4%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16만 7천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모멘텀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7%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요. 12만 원 선 재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새내기 관련 기업입니다. 입성한 지 3일 차인데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AI 신약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미국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을 나왔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신규 입성할 당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나머지 37%가량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일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이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공모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후에 풀리지 않고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멘텀이 엮여있는 만큼 상한가가 쉬이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14,5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8월에 또 좋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 설명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적으로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을 볼까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OCI 홀딩스, 효성중공업, 현대제철, 대원제약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SM, 한전기술, 덴티움, 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에 있는 리스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이 종목 저 사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선절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또?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지난주 후반에 주가 떨어지면서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또 몰리는 걸 봐서는 역시 뭐 실적주로서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뭐 하반기와 또 내년에 비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HD 현대 인프라코, 뭐 인프라 그리고 렌탈 쪽에서 수요 부분은 변하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전에 이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가 일반적인 건설 중장비 쪽으로 한다면은 지금은 이 해외 쪽 그 어떤 맞춤 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 되는 게 2분기 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선진국의 시장을 선진국을 겨냥한 시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신흥 시장 또 이제 뭐 중동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까지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엔진 부분 쪽이죠. 이 현대 로템을 비롯한 이 그룹사 그리고 이제 방산 기업들한테 엔진 부분 쪽에서의 납품이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 부분 쪽에서의 뭐 이게 그 관련 주로서 부각이 많이 되면서 이 부분도 저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그 전에도 반영이 됐었고 앞으로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선진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 광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역시 실적 기반으로 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는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SM이고요. SM. 이 SM은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NCT 드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규 3집이 초동 판매 한 365만 장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현재 음반 판매량 그 집계 사이트에서도 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8월 3일 날 그 실적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컨센서스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2분기 매출액이 한 2,3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1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수치가 잘 안 보여서 그 310억 원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SM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2분기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2분기 때 실적이 광고 사업에 대해서 좀 부진을 좀 점치고 있고 경영권 분쟁에 따른 비용이 좀 추가적으로 지불
집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3분기 때 이제 신인 보이그룹 두 팀이 나올 예정이고 에스파 그 북미 데뷔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티스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접근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땡. 좋습니다. SM까지 엔터주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인데 다음 종목 OCI 홀딩스 주셨잖아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겸손의형님께서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태양광 섹터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그 가격이 하락세가 좀 진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OCI 홀딩스도 그렇고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은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 게 아니라 이 중국의 이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급을 좀 과잉으로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가격 하락하니까 좀 BEP 수준이 안 돼서 이제 공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할 가능성이 커서 진짜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지금 OCI 홀딩스뿐만 아니라 폴리실리콘 관련 기업들은 그전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긴 했지만 추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반영이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미국향 쪽에서의 태양광, 셀 모두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특히 중국 쪽에서 비중국산 이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수요는 당연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시장도 회복하는 국면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겸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딱 그 의도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판 소장님. 네,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 이 한전기술은 그 발전소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사실상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그 발전소 관련된 엔지니어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발주하는 그 대상은 그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과 관련된 뭐 새로 신규 수주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네. 한전 기술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종합 설계,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종합 설계, 그리고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원전 건설에 따른 한전 컨소시엄으로 좀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한전에 따른 이슈보다는 2024년의 상반기에 제11차 그 전력 수급 그 기본 계획에 따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에너지 그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수주가 상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팀코리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팀코리아가 좀 유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후보인 그 폴란드에서 2사기 정도의 2사기와 또한 이제 체코 1기 등의 해외 원전에 대한 본 계약이 체결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한전 기술 역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뭐 플러스 첨언 드리면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 주에 또 방한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슈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효성중공업. 우선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시적 발표가 했죠. 뭐 그러면서 시간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부분이 그대로 효성중공업도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1분기 때 영업이익률에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 때는 영업이익률 8%까지 올라갔죠. 네. 한마디로 이제 중공업 부분 쪽에서의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그전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전에 좀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부분을 해소하면서 뭐 가동률까지도 지금 80%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뭐 효성중공업 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 858억을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은 2,800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국 생산 쪽에서 공장 쪽에서의 가동 상승이 늘어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쪽에서는 흑자 전환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네. 지금 현재 효성 중공업에 대한 관심은 뭐 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다른 기업들 나왔을 때 주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중공업도 역시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덴티움이고요. 덴티움이요? 이 덴티움은 그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의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의료기기 쪽에서도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시적으로 제 이 기업이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기업은 그 중국 등의 24개의 그 해외 법인 조직과 70여 개의 그 국가 외 딜러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좀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좀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그 물량 기반 조달 그러니까 VBP라고 하는데 이게 정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하면서 결국은 반등 효과를 통해서 역대급 2분기 때는 좀 실적을 좀 기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난 그 중국 매출 감소를 통해서도 1분기까지는 2분기 연속 그 역성장을 좀 보였는데 이러한 VBP를 시행을 통해서도 영향을 좀 이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전망에 따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하면은 주가는 다시 좀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한 달 이상 좀 조정 후에 추세 전환하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좀 매수를 해보자 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덴티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매수 찬스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덴티움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소웅 차장님의 종목 뭐죠?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네. 참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만 주가가 참 많이 안 움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의 주가 수준은 철강업종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일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네. 좀 반등을 많이 좀 주고 있죠. 외국인 쪽에 수급도 괜찮고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지금 시점에서는 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2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좀 부침이 있긴 하지만 뭐 자동차, 조선 쪽에서의 이 관련 철강 제품에 대한 판매분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현대제철에 대한 그 전에 좀 우려 섞인 부분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작년에부터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이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시장의 쏠림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유동성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에 대한 매수 관점을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좀 담아가는 과정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역시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뉴고요. 뉴. 이 뉴는 그 영화, 그 비디오물 등의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만 관객에게 등극한 그 마동석 주연의 그 범죄도시 3에 대해 흥행에 입어서 네. 지난달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 그 매출액 관계 점유율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뉴가 다시 좀 주목을 어느 정도 받았던 건데 사실상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네. 그 영화가 그 밀수라는 영화인데요. 이 밀수가 개봉을 그 7월 26일 날 개봉을 그쵸. 했는데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를 좀 등극을 하면서 200만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뭐 주가는 지금 뭐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은 하고 있긴 한데 아마 지금 디지털 콘텐츠 쪽에는 그렇게 최근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 보니까 좀 주가가 이러한 흐름들을 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그 강풀 작가의 인기 웹툰 원작을 좀 드라마한 그 무빙도 이제 앞으로 출시할 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뭐 OTT 시장 쪽에서나 영화 쪽에서나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기간의 순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또 동반 나와줬을 때는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부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490원에서 8,500원까지는 네. 네. 지금 가격에서는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대원제약. 네. 지금 저도 지난 시까지 이제 여름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그 코로나 시기보다도 코로나 끝난 엔데믹 시기 때 더욱더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코데원 또 콜데온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감기약에 대한 수요 부분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좀 인식을 좀 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일반 뭐 제약바이오처럼 뭐 임상 어떤 신약 개발 뭐 이런 업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약을 이제 판매하는 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의 전통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흡기계 약물인 이 대표적인 브랜드죠 코데온 같은 경우가 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생산량 그리고 판매 부분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체 안에서도 매출 성장과 그리고 뭐 부채비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기업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인플루엔자 유행은 다소 진정됐으나 말씀드렸던 이제 감기에 대한 어떤 감기도 뭐 성수기나 어떤 계절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구매하는 수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주셨고 이제 마지막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님께서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2만 6천 원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시간 여유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네. 사실 지금 좀 급하게 급상승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만 6천 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14만 원까지는 체킹하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물론 이제 저는 그 이 장 초반에 상승할 것을 예측하지 않고 솔직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좀 목표가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14만 원까지 일단 터치를 하는지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에도 뭐 이족 그 보행 로봇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하긴 하지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간의 그 협업에 따른 이슈가 더 부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뉴욕에서 그 플립 관련된 그 언팩 행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로봇이 있었거든요. 그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 거래일부터 좀 어느 정도의 이슈가 좀 부각받은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감행을 했던
있었던 부분들 이후로부터 이제 첫 선보인 상황들을 봤을 땐 앞으로 이러한 협업을 통한 이슈가 좀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실 그 지키는 로봇계에 대해서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계를 공급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공급했다 이런 식이 아니었고 현대 로템을 통해서 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2종 로봇 보행에 따른 이슈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은 지금 4족 보행 로봇 이슈에 따른 부각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4족 보행 로봇은 지뢰 제거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크라이나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알려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죠. 좀더 이성욱 차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맞습니다. 대원제약 반소장님은요? 전 마지막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대원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증시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